오기발하도 낙서지 미여수이수이 부동운하야오 왈하도는 이오생수로 동오성수이 동처기방하니 개개기전하야 이신이 도기상수지체야오 낙서는 이오기수로 통사우수이 가커기소하님 개주어양 이통음하야 이조기 변수지 육냐니라. 호기왈 하도 낙서지 미여수 수이 부동은 하야오. 혹자가 말하되 하도와 낙서의 위치와 그죠? 위치와 숫자가 소위 부동, 같지 않은 바가 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분명히 하도와 낙서가 두 성인이 찾아냈다면 위치도 숫자도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같은 데가 있고 다른 데가 있느냐 이거예요. 궁금한 문제잖아요? 왈, 하도는 왈 하도는 이 오 생수로 통 오 성수이 동처 기방하니 대답을 하시되 하도는 오 생수로 생수 다섯으로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생수가 뭔 말했죠? 1, 2, 3, 4, 5 그죠? 이 오 생수로 통 오 성수이 그 다섯 개의 성수를 통제해요. 그죠? 거느릴 통자니까 다섯 개의 성수를 거느리면서 통처 기방하니 그 방위에 같이 처하고 있지요. 하도는. 그죠? 하도 그림을 펼쳐보세요. 펼쳐놓고 들으세요. 거기 보시면 1, 2, 3, 4, 5가 이제 생수인데 그 밖에 6, 7, 8, 9, 10이 같은 방향 그 밑에 있는 거지, 그죠?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성수를 생수가 그 거느려간다. 이게 뭐라고요? 하도라 이거지. 그러니 개기전하야 되게 그 완전한 온전한 것을 계시해서 이 시인이 도기 상수지체야. 여기 핵심은 상수체 이 세 글자에다 점을 찍어놓으세요 옆에다. 그래서 이 시인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도기 상수지체예요. 상수의 체를 도 말하고 있어요. 도자는 말할 도자로 해석을 할게요. 그러니까 하도는 일정한 숫자의 본체를 말한다 이거죠. 여기서는 이제 하도와 낙서가 숫자와 방위가 서로 맞지 않는 이유만 아시면 돼요. 오늘 수업은 낙서는 한 장 더 넘겨 낙서를 보시면서 보세요. 낙서는 이 기수로 통 사 우수이 그 말이 되시죠? 낙서는 다섯 가지의 기수로, 기수는 홀수니까, 거기 짚어보세요. 1, 3, 5, 7, 9. 그죠? 정방향에 있는 1, 3, 5, 7, 9. 그게 기수인데, 그 다섯 가지의 기수로, 통, 사, 우수이, 그 네, 그 짝수를 통제해요. 그죠? 통제하면서,
각거 기수하니 각기 그 곳에 위치를 하니 그 낙서의 핵심은 어딨냐면은 개 주어 양 거기 주어 양의 주양 두 자에다 점을 찍어보세요. 주양 양의 주축으로 삼아서 양을 주축으로 삼아서 이 통음하야 그래서 음을 통제해. 그래서 이 조기 변수지 용야라. 거기 변수 용 세 글자에다 점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그 숫자가 변화되는 쓰임을 조 비로소를 조자라도 배웠죠. 그 변수의 용처가 시작되는 걸 말했대. 그러니까 하도는 상수의 본체를 말한 그림이라면 낙서는 변수의 용처를 말했대. 저 위에서 말한 대로 경위로 말하면 하도가 경이라면 여기 낙서는 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근거가 여기서 밝혀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해석을 한 번만 더 해보시죠. 혹자가 묻되 하도와 낙서가 위치와 숫자가 같지 않은 이유는 무슨 일입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왈 하도는 이 오 생수로 그죠? 아까는 낙서는 양수로 했는데 여기는 생수로 생수로 통오성수의 다섯 개의 성수를 거느려서 동처기방을 같이 그 성수와 생수와 같이 그 방위에서 처하고 있으니 개 기전하여 대개 그 온전한 것을 계제해서 이 시인이 독이 상수지처요 사람들에게 그 상수의 본체를 말하고 있고 낙서는 이 오 기수로 이 다섯 개의 그 홀수로 통사 우수의 그 네 개의 짝수를 통제하면서 각거 기선이 각기 그 곳에 거하니 개 주어 양이 통음하야 대개 양의 주축이 되어서 그 음을 거느려서 이 조기 변수지 용나라 그 변수의 용처를 비롯되게 했다 이거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그 주석이 옥재호 씨가 풀이를 하고 있어요. 거기 그 몇 줄만 읽어볼게요. 거기요. 옥재호 씨 말 거기 토를 달아보세요. 하도는 이 생성으로 분 음양하고 이 오 생수지 양으로 통 오 성수지 음하야 이 동처 기방하고 양 내 음외하야 생성 상합하니 교태지 의하오. 거기까지는 먼저 해석을 해보죠. 옥재호 씨라는 분이 이제 이걸 더 부연 설명하는데 하도는 이 생성으로 분 음양하고 그 말 이해되시나요? 생수와 성수로서 음과 양을 가르고 이해가 되시죠? 가르긴 하지만 항상 짝이 돼서 다니지요. 예. 이 오 생수지 양으로 통 오 성수지 음하야 그리고 이 생수와 성수를 가지고 말할 때 생수가 양이고 성수가 음이에요. 어? 생성 갖고 나눌 때는 생수를 양, 성수를 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 생수지 양으로 이 다섯 개 생수의 양으로 통, 오, 성수지, 음하야. 다섯 개의 성수의 음을 거느려서 이 동처 기반하고 그래서 그 같은 방향에 처하고 그 아까 한 말 부연 설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양, 내, 음에하야 이 말 뒤에 드시죠? 생수가 양이니까 양, 내, 양은 안쪽에 음외하야 음은 바깥에 배치해서
생성 상합하니 생수와 성수가 음양이 서로 합해지듯이 상합을 하니 교태지 의하여 서로 교태한 의미다. 교는 교태라는 말은 서로 암수가 만나는 것, 음양이 만나는 것, 서로 남녀가 통하는 것, 그 교태예요. 교태지 의하여. 여기서는 옥재호 씨가 부연 설명한 것은 뭐냐면 생수와 성수가 음양으로 구분된다. 그거 하나 더 첨가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낙서도 그 다음까지 읽겠습니다. 낙서는 이 기우로 분 음양하고 이 오 기수지 양으로 통 사 우수지 음하고 이 각거 기수화야 양정 음편하고 기우 기분하니 존비지 위하라.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지요. 낙서는 기수와 우수로서 음양을 나눴어요. 그죠? 홀수와 짝수로 음양을 나누고 이, 오, 기수리 양으로 이 다섯 개의 기수, 기수가 양이잖아요. 홀수니까 다섯 개의 양으로 통사 우수지 음하고, 그러니까 네 개 우수의 음을 거느리고 이 각거 기수와야 그리고 각각 그 곳에 거하여 양정음편하고, 양은 정방향에 있지요. 낙서는 그지요. 음은 치우침이 곁에 있어요. 그리고 기우 기분하니 기수와 우수가 이미 나뉘어지니 존비지 위하라. 여기서 딱 점을 찍어 보세요. 뭐뭐 찍냐면 거기 41쪽에 그 하도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거기 생성상합에다 옆에 점을 하나씩 찍어보세요. 생성상합. 생수와 성수가 서로 합해지고 합해지니 교태지. 교태라는 두 글자에다가 찍으세요. 그러니까 하도는 교태의 의미.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이제 낙서는 아까 말한 대로 양정음편. 여기 있죠? 양정음편. 그래서 밑에 존비 지위. 존비.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아까 그 본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